안녕하세요. 꽃대신당 이화정 무당입니다. 선생님, 그 되게 요즘에 유기견이 되게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유기견이 되기 전에 일단은 가정에서 다 있었던 강아지들이었는데 그 강아지들을 보통 나갈 때 이유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애군을 가져가고 네, 뭐 또 이런 집안의 어떤 이런 불화나 어떤 이런 것들을 미리 감지하고 자기가 그런 것들을 가져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수대명이지. 그걸 대수대명이라고 하나요? 네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무속세계에서 사람이 집안에 우환이 들거나 그러면 이제 닭으로 이제 대수대명을 쳐요. 네. 이미 그 사람을 미리 보낸다 아니면은 뭐 병든자가 있으면 그걸 치는 건데 우리가 이제 흔히 개를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꿈을 꾸거나 이러면 개가 많이 나오고 막 이러면 그 집안의 조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상으로 보는데 요즘 뭐 강아지들이 집안에 많이들 키우니까 근데 생명체잖아요. 강아지도. 네. 내가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강아지를 구박하지 말아라. 제가 인도환생이 안 돼서 강아지로 태어났다. 너희들 나중에 너무 구박하면 너희들 개로 태어난다. 네, 이런 이렇게 장난의 소리도 많이 하는데 강아지가 저희 또 내가 안 좋을 때 무당이 안 좋을 때 강아지가 새끼를 낳는데 두 마리가 그냥 연거푸 죽더라고. 그래서 아 대수대명을 쳤나 보다. 내 거를 애군으로 갖고 나갔구나 그랬어요. 근데 네. 왜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갑자기 강아지가 없어진다든가 뭐 집을 자주 나간다든가 네. 뭐 또 강아지가 뭐 나가서 네. 사고가 난다든가 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집안에 우환을 갖고 나가 강아지가. 근데 또 왜 강아지를 뭐 주워 갖고 들어오는 강아지도 있고 네. 길 잊어먹어서 네. 아니면 내가 강아지를 사 갖고 들어왔는데 새 사람이 늘어난 거잖아. 네. 응? 식구가 늘어났잖아. 근데 그 강아지로 인해서 내가 조금 잘 된다든가 네. 그 복 있는 개겠지. 네. 근데 이제 강아지가 좀 안 좋아서 강아지가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 강아지로 인해서 막 집안이 또 막 쑥대밭이 될 때가 있어. 응? 그거는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어떤 애기 붙어가고 오는 거야. 그래서 질병이 있다든가 집안에 우환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저는 그래요. 강아지를 키우면 키우다가 힘드니까 막 똥어 좀 아무데나 쓴다고 막 버려버리잖아. 근데 강아지도 생명체다. 인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를 키우신 분들은 2년이 되었는데 함부로 강아지를 버리거나 강아지한테 막 함부로 관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좀 좋지 않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한테 주어진 인연은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또 강아지를 우리가 이제 키우다가 강아지가 사고에 불이익에 죽었을 때는 끝까지 강아지도 생명체니까 그냥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그것도 동물이니까 한을 지고 가면 안 되잖아. 개도. 그래서 이 강아지한테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인도환생을 할 수 있게끔 네. 우리가 같이 이제 저 살았던 사람 중에 식구잖아. 네. 그러니까 사랑을 끝까지 책임을 졌으면 저는 좋겠다고 봐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강아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얘기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